솔직히 없어요. 없어요. 예, 솔직히 막 아 이거 나중에 꼭 사야겠다라는 게, 그러니까 제가 탑기어를 하면서 가장 피해를 본 게 바로 그 부분이죠. 제가 꿈꾸는 차가 없어졌어요. 이제 그 정도 이제 차를 타보고 막 그다음에 또 차를 그냥 타보는 게 아니라 막 정말 한계에서 그 차를 갖고 다뤄보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한 5, 6년을 하면서 한 글쎄 막 50, 60개 차종을 그렇게 타보니까 그냥 세상에 완벽한 차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, 예, 왜냐면 막상 타보,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꿈꿨던 차를 막 타보니까 아 이거 내가 안 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들도 있는 거고, 아 이건 너무 사고 싶고 지금도 타는데 너무 사고 싶은데 그래서 뭐 할 거야 내가 뭐 1년에 몇 번이나 이 차를 타겠어 뭐 이러면서 포기하게 되고, 그러니까 너무 차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. 그게 벌거벗겨지지 않았을 적에 이제 굉장히 신비롭고 판타지가 섞여 들어가고 아름다워지고 꿈꾸게 되는 건데, 그래서 사실 막 사고 싶은 차는 여전히 많지만 드림카라는 거는 점점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제는 드림카가 굉장히 오래된 차들이에요. 옛날 차들 사고 싶다. 무슨 뭐 E타입 같은 차들, 예, 그리고 무슨 뭐가 있을까요? 뭐 250 GTO라든가 뭐 아무튼간에 굉장히 옛날 차들을 내 차고에 넣고 그걸 관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, 지금 나오는 신차들을 보면서 아 저 차를 사고 싶다라는 거는 정말 많이 없어지더라고요. 아 진짜 어려운데. 아 페라리죠. 페라리. 네, 458. 458 이탈리아. 사실 제일 재밌는 차는 레이스카예요. 그 어떤 뭐 페라리고 뭐 에스턴 마틴이고 맥라렌이고 그 어떤 슈퍼카를 만들어내던지 간에 레이스카만큼 그 원초적인 즐거움을 건네다 주진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재밌는 차가 뭐예요? 그럼 전 일관되게 대답해요. 레이스카예요. 공도를 달릴 수 없는 레이스카가 가장 재밌는 차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, 이제 탑기어에서 소개했던 차들 중에서는 그 페라리가 주는 뭔가 그 열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.